내 청년 꼴뚜기.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택시기사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 것 같습니다. 유흥가 여정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 택시 영업, 즉 꼴뚜기가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꼴뚜기라는 게 이제 자가용 가지고 불법 영업, 네. 택시 영업을 하는 건데 이제 강남 쪽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외제차를 가지고 뭐 리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로 유흥업소에 일하는 이제 여성들을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합니다. 이 영업은 이제 콜띠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기존의 콜띠기 관련 뉴스들은 대부분 이제 조폭들이 운영하고 뭐 조폭끼리 이권 다툼 뭐 이런 건데 실은 이제 경찰이 대대적인 콜띠기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콜띠기 이제 영업을 했던 그 운전사들의 상당수가 20대, 30대였다. 네. 즉 이 청년들이 이제 대거 콜띠기, 그러니까 요즘 취업도 어렵고 하는 이제 저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20, 30대가 콜띠기까지 갔구나. 그만큼 지금 우리의 취업 고용 시장이라는 것이 불안하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20, 30대가 지금 콜띠기를 하는 사람으로 네. 늘어나고 있다. 피의자들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콜 이용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술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용 고객입니다. 한번 뛰면 받는 요금이랑 그렇게 해서 총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한 건에 만 원 정도 되고 하루에 15건 정도 합니다. 월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300만 원쯤 됩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 일을 하셨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두기 어려웠던 이유 같은 게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우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우선 운전하는 게 쉽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벌다 보니까 좀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방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차 렌트하는 거, 기름값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한 300 정도 남는다는 그렇죠? 이야기 같은데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한 10% 조금 됩니다. 근데 네. 체감하는 청년 실업률은 20%가 훨씬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중간에 좀 쉬어가는 측면에서 이 콜티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 찾는 뭐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보다 이런 어떤 중간이나 아래쪽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어떤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앞에서 면세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대기업과 재벌 또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기업과 제조업을 만드는가 또는 유통시장을 만드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그 판정에 아니면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콜뚜기 조직 대표 지금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취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 하겠다라고 그렇군요. 문을 두드리지만 예. 결국 취직이 안 돼 조직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취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콜뚜기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 짧은 시간 대비 꽤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게 되면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보통 아침 출근 시간이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고 네. 퇴근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보통 한 15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내가 우연히 한번 시작했던 이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작했던 이 콜뚜기 시장이라는 게 대단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 일을 하면서 과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을 했을 때 한 달 수입이 그 정도 일을 했을 때 한 300 정도 나온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일단 어렵죠. 그리고 네네. 대리기사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은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되게 투잡을 하거나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그 생계가 어려우면서 임시로 정말 했다가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마찰 실업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첫 번째 선택한 직업이 일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콜띠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네. 거죠. 네, 저 자체로도 불법이라는 뭐 정말 한계, 태생적 한계가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250만 원, 300만 원 얘기했는데 저기 팁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팁이라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액수가 상당히 되거든요. 이제 또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젊은 친구들이 저쪽에 빠져들게 되면 저런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또는 매력 때문에 불법 그 취업을 뭐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콜띠기라는 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